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단일이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얼마 전 가니리니가 다녀온 베트남 바나힐. 여러분, 베트남에서 철판 아이스크림 달인을 만났어요. 작년 이맘때쯤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철판 아이스크림을 이곳 베트남에서 만날 줄이야. 예후!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맛의 철판 아이스크림 종류가 있었어요. 이렇게 과일 재료들도 있고요. 망고, 딸기, 블루베리 등등 다양하네요. 자, 추억의 철판 아이스크림! 과연 베트남 철판 아이스크림의 달인은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우유와 생크림이 잘 배합된 베이스를 쫙 깔아주고 초코 시럽을 별 모양으로 뚜악! 간니가 주문한 맛은 초코 아이스크림! 헐! 바로 섞어버리네요! 대박! 손이 안 보여요! 아, 이렇게 쫙쫙 펼쳐지네요! 가로로, 세로로, 무슨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고르게 고르게 잘 펼치고 있습니다. 딱 네모로 만들었습니다. 헐, 이거였군요. 이렇게 쫙 대박. 깜짝할 사이에 뚝딱 완성! 이번엔 니니의 초코 아이스크림 다시 한번 보실게요. 원액 베이스 넣어주고 초코 넣고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대박! 니니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걸 보고 있는 동안 간니는 인스타에 올릴 철판 아이스크림 사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다시 봐도 경쾌하고 신기하다! 베트남 철판 아이스크림 달인이 만드는 걸 보고 있느라니 집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먹고 싶네요. 자, 과연 달인의 아이스크림 맛은? 간니가 먼저 맛봅니다. 맛있나봐요. 엄마도 한 입 줄대요. 으흠, 너무나 시원한 초코맛! 닌니 완전 초집중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봐도 봐도 너무나 신기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보죠, 그죠? 작년에 간이닌이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던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실패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여러가지 종류를 넣고 응용 철판 아이스크림도 만들었었죠. 드디어 닌니 아이스크림도 완성! 닌니야, 맞나? 맛있어? 여러분, 이 달인의 아이스크림 맛은요? 그냥 샤르르 녹아버리기보다는 뭔가 쫀쫀한 느낌이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왜 그 터키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쫀득하잖아요. 그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맛!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이고, 영상 보니까 다시 먹고 푸네요. 니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트뿅 뿅!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구독해주세요.